음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노도강도 이제는 중형 아파트들도 이제 속속들이 이제 10억 클럽에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노도강 특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변두리라고 했었던 변두리라고 했었던 그런 도봉구. 노원구, 이런 그 강북구 라인들도 아파트들도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봉구 창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간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 중에도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이제 아파트 가격대들이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토지값은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 따라올 수밖에 없겠고 그 뒤를 이어서 올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오피스텔들이나 다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도봉구 창동 이쪽 라인들 중에서 신축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느냐 하면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또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10년 이상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새 집을 갈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새 집들은 많이 없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20년 거의 뭐 이제 25년 정도에서 20년 정도 돼가는 그런 어,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어, 신축을 좀 유, 신축들 위주로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창동과 노원역 사이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바로 이 창동역과 노원역 중간에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자이 안에 대규모 개발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 어, 기본적으로 창동역 주변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노원역은 가보시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laughs> 투자할 수 있는 대상물 자체가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비교적 금액적인 부분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쪽 노원 쪽 라인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게, 그런 금액대들이 좀안 되신다면, 어, 창동역 주변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동역 주변에는 물론 아파트도 많지만,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있는 주택단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과연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자 복합문화 여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들 시설들과 그리고 복합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창업육성센터들이 들어갈,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 안에는 부족했었던 이제 단순히 이제 도봉구 창동 이런 지역들은 이제 배드타운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단순히 이제 일자리 타운은 없고 네, 주택들만 주거할 수 있는 주택들만 있는 그런 배드타운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안에 이제 부족했었던 일자리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화산업의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이런 산업센터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구인력 단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죠. 네. 이 아레나 센터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또이 창동역과 노원역 중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이 사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용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이제 공연, 뭐 전시 이런 등등을 담당하는 그런 아레나 복합 시설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케이팝이라든지 뭐 해외 에뭐 유명한 이런 팝가수등을 초청을 해서 이 안에서 또 공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이런 형태를 좀 띄는 부분들이 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케이팝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들이 활성화도 예상해 보시면서 주변으로 일단은 임차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또는 땅값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도봉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하면서 이 안에 이제 바이오 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연구인력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또이 또한 양질의 직장인 또는 고소득자들의 연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상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동역은 제가 앞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창동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창동역도 GTX 신호선을 또 가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렇게 GTX 노선을 가지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리플 역세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대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GTX 신호선을 가지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특히나 강남 삼성동 라인들까지 약한 18분 정도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 정도 걸리던 이런 시간대들이 대폭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호재가 또 주변을 펼쳐질 수가 있겠고요. 또동분간선도로망 지하화 사업 구간과 함께 중랑천의 이런 수변공원화를 주변에 이제 공원화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도 좀 들려오고 있겠는데 이동분간선도로망 상당히 뭐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거든요. 음. 교통량이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하로 이 또한 마찬가지 동부간선도로망을 지하로 내리고요. 그 안에 그 위쪽 라인에는 이제 이런 수변공원이 펼쳐지게 되면서 주변에 창동과 노원역 주변으로 삶의 질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또 같이 펼쳐지게 될수 있겠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 수세권의 프리미엄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4호선 거기에다가 GTX 신호선을 보유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권에서 더블 역세권 자리에서 과연 방 3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가격대들을 봤을 때 과연 3억이 넘지 않는 곳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찾아보셔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창동은 아직은 지금 이게 2억 6,500에서 2억 7,5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네, 투룸 금액이 아닙니다. 예, 방 3룸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정말 놀라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네, 주변의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학원가라든지 주변에 마트, 뭐 생활 밀착형 인프라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살기 좋고요. 2억 6천 정도 아이들 키우기 좋다 보니까 이제 세 가족 또는 네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많아요.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의 전세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투자금액이 상당히 굉장히 갭이 적죠. 500에서 1천만 원 정도가 투자금액이 가능하시겠고요. 어,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겠죠.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 규제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대금액 같은 경우 2천만 원에 약월한 8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어,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월세,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은 어, 한 대략 한 2천에서 3천 정도의 월 8,9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도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목소리>